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한번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. 청와대 경험을 오래 했고 지금 이 정권을 바치고 있는 세력도 일단 노무현 정권의 5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1년 차에는 지지율이 이때쯤 한 25%밖에 안 됐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면은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질적인 행동을 좀 따라주지 못하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측면이 있어서 초기에 좀 위기에 빠졌던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포토제닉이잖아요.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민심의 흐름을 잡아내는 정치 기술이랄까?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좀 흥미로운 역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큰 폭으로 지지율 차이가 집권 1년에 나는 거를 오로지 정치 기술과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의 차이로 다 설명할 수 있냐? 좀 의문이에요. 아니, 그러니까 캐릭터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정 경험.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. 저는 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사실 그 정권을 처음 잡아서 들어가면은 청와대 운영이라는 게 되게 다 아마추어잖아요.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청와대 경험이라는 게. 그걸로만 봤을 때. 그러면 그렇죠. 그 1년 동안 사실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나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랄까 이런 게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 학습했던 것들이 있죠. 실패해서 배운 거. 좋은 정책도 어떤 식으로 추진했을 때 장애물이 부딪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늘은 측면, 실력이 늘은 측면 이게 이제 한 측면이 있고요. 저는 다른 면을 더 주의 깊게 보는데 유권자들, 시민들이 달라요. 그 참여정부 때 좋은 정책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줬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행 과정에 미숙함도 있었고 정책이 좀 설익은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방향은 그때 그게 맞았던 거 아닌가? 근데 너무 야멸차게 우리가 홀대했던 것 같다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이상으로 지지율 데이터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아니냐? 이렇게 시민들 쪽에서도 좀 달라요. 제가 보기엔 반응이.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놓고 봐야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?